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향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문화와 또 제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공화제, 또는 군주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쓰는 대통령제, 또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런 모든 제도와 사상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고통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해결해서 좀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제도들이 역사상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도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참정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면, 이것이 과연 모든 인간들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결국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과제와 같은 것이고, 이것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노력들이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모든 제도나 사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근본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패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회에서는요,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내요. 전에는 옳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고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것이죠. 어제는 어느 경제학자가, 아니 어떤 정치가가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현대 사회의 경제 제도는, 이게 경제 제도죠. 지금의 우리 그 경제학을 하는 경제학은 19세기의 의술과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는 하나? 그럼 건강하게 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얘기하라. 그러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19세기의 의학이었대요. 오늘날 경제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어떤 뭔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랬던 격차가 없어야 된다. 이러한 오랫동안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런 터널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경제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쏟아내지만, 딱 맞는 답이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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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굉장한 선언이에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존재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그때의 인간의 상태는 가장 완벽했다라는 거죠. 그때의 상태를 성경은 에덴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제도, 그때의 사상, 그 어떤 것이든 그는 아마 완벽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에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결핍이라든가 하자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그 어떤 것도 이제 완전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근본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장, 3장 1절로 6절에 기록됐다고 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사상을 만들고, 어떤 문화를 만들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도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핵심적인 답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그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두 단어가 전부 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성탄절을 왜 우리는 축제라고 하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날이요. 그날이 그 답이 우리에게 드러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는 날이고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인간에게 진리가 제시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5절로 26절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 그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어떤 의미에서요, 성탄절은 정확하게 날짜로 말하면 12월 25일은 아니에요. 12월 25일이 성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느 한 날을 그냥 우리는 지정해서 이렇게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12월 25일이 된 거지 그날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고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날이 나의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그 비밀이 나의 인생의 답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날이 나의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알고 누리고 있는 한 우리는 매일의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꼭 12월 25일만 성탄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이 나의 인생의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정확히 말하면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약속된 그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해답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가장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단지 요즘은 문화화되어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로 좀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문화가 된 건 좋아요. 사실 이게 성탄절 문화 좋은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뭐 성탄절의 핵심이 어느 날 보니까 선물 주고받는 날로 바뀌는 거죠. 또 성탄절이 또 연말 연시 뭐 그냥 그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축제 개념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일이 좀 있는데 뭐 축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뭐 때문에 축제해야 되냐? 인류의 문제,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발견된 날, 드러난 날,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축제가 시작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난 내 자신이 열심히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아이 목사님, 뭐 저는 아직 그리스도가 그렇게 저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직도 저는 제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을 호령하던 강대국들이 또 세상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있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인생이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행복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겐 더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야, 저 사람이 저걸 유지하려고 저 자리에 오르려고 정말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왔고 또 저걸 지탱하려고 저렇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치렀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기보다는 참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우리가 국가로부터 막 압력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만큼 큰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대단한 위치에 있거나 대단한 돈을 갖고 있다면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국가 권력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껍데기를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란 얘기는 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의미 없다는 겁니다. 줄 잘못 섰다가 망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검찰이 안 오는 이유는
우리 배경이 권력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 권력이라도 있었으면 지금쯤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권력자의 배경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인맥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전도서 2장 11절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익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여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도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크리스마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복음은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말한 건 뭐예요? 너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니까 기쁜 날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나에게 기쁜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온 것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죠? 그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하다고 하는데 근데 저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 있습니까? 자, 첫째입니다. 뭐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할게요. 첫째는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재앙을 해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이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재앙? 재앙이 뭐냐면요. 죄의 그 반응이, 상태가 재앙이죠.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재앙의 근원이 되는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로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죄가 어떤 죄를 말하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인간의 본질적 그 근원에서 분리된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나무가 흙에서 뿌리채 뽑힌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죄는 우리가 그 인간의 모든 존재적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그 결과는 사망이 오는 것이잖아요. 나무가 흙을 떠나는 순간 그 나무에게 오는 결과는 사망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재앙인 거죠. 사망이라는 얘기는 뭐죠?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삶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이 갖는 힘입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느냐? 이 죄를 해결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전략을 막는 큰 기쁨이라는 거죠. 자, 사단의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드릴게요. 사단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윤리 도덕적 죄를 충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연극을 보면서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이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검은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핸드폰에 또 탁 나와서 술 먹어 또 뭐라겠더라 공부해 뭐 이런 걸 한다고 하시죠. 마귀가 그렇게 한가한 일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준 낮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가장 큰 그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느냐?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요, 불신앙을 조장하여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데 있어요. 물론 그 책을 보게 하고 또 술을 먹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표현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장 핵심적 전략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넣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핵심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나타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생을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욕망.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일도 있어요. 난 돈 벌어서 좋은 일을 할래.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일을 하래.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단적인 일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의의 일꾼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좋은 일을 위해서 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또 고도의 전략이에요. 복음 없는 의로운 사람, 복음 없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가장 사단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잡힌 사람이라고 저 봅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의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평생 했어요. 그들은 교회의 건물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또한 헌금을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안에 독립운동가들이 다 나왔어요. 유대인들 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특별한 그 국가로부터 가장 지도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장 존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냐? 야, 넌 도덕적으로 윤리도 타락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를, 여러분 무덤에다가 하얀 회를 칠하면 얼마나 예뻐요? 하얀 회? 무덤에다가? 우리는 안 예쁘지만, 우리는 잔디를 심어 예쁘지만, 그 나라는 회를 치장하는 도구로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근데 회를 싹 지는 얼마나 예뻐. 그러나 그 결국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무덤 아니냐. 제가 이집트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에 공항에서 내려서 차로 이집트를 딱 들어갔는데 카이로에 초입을 딱 들어가는데 거대한 성벽이 쫙 나오더라고요. 진짜 거대한 성벽이 나와요. 거대한 성벽. 그래서 야,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때 가이드가 막 웃더라고요. 막
그때 이제 목사님들 같이 갔거든. 목사님들이 와 멋있다. 저거 무슨 굉장한 시대적인 고, 무슨 박물관 고고학적인 무슨 유물일 거야. 무슨 막 사진 찍었어. 나중에 탁 그러는 거야. 지금 목사님들이 열심히 찍어낸 저것은 무덤입니다. 공동, 그러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근데 왜 공동묘지를 저렇게 성처럼 쌓아놨어요? 집들도 엄청 크게 막 2층, 3층으로 사후 세계에 잘 살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사는 세계를 만들어준다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준 거래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거기다 냉장고, 아니 에어컨, 더웁지 말라고 에어컨 설치해서 거기다가 발전기, 자가 발전기 해가지고요.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기름 넣어주고 그거 돌리고. 그러니까 거기 누가 살까요? 거지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 공동묘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동묘지에 있는 그 귀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 그 말이 저 말이구나. 오래된 역사구나, 저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무덤과 같은 인생이다. 겉은 멋있는데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삶은 멋져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근본적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빈 공간이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해도 해도 만족이 없는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져도 그 만족이 없어요. 더 큰 권력.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강대해지면요 거기서 만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더 큰 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은 필연적인 거예요. 힘이 강해지면 전쟁은 필연적인 거예요. 결핍을 채우려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합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힘은 모아지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본질, 인간의 본성 자체가요. 이게 멈추지 않는 욕망의 그릇이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월세만 벗어나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집을 딱 삽니다. 하나님, 평수만 조금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집에 차를 한 대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욕망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늘 돈이 부족해요. 왠지 아세요? 왜 부족한지 아세요? 계속 투자를 해서 더 돈을 넓히, 불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빚이 왜 많은 줄 아세요? 끊임없이 또 다른 두 개 투자하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입니다. 이해되세요? 창세기 6장 11장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고 싶을 수, 아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욕망은. 아, 그래도 저는 욕망이 없어요. 포기한 겁니다. 멈춘 게 아니고 포기한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서. 가능성이 없어서 멈춘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가능성이 보면 그때부터 욕망은 다시 엔진이 다시 가동됩니다. 욕망이라는 엔진이 사라진 게 아니고 잠시 멈춘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또 가동됩니다. 질투, 억울함, 절망, 분노, 본질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에요. 욕망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박한 꿈? 말장난입니다. 소박한 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꿈을 가질 수 없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돌린 것뿐이죠. 만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사단이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에 걸려버리는 것이 바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버리면 영적 문제에 누구나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양심이 나빠서 아닙니다. 희열과 쾌락, 감동, 감격 있습니다. 다 일시적인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중독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내기도 어렵고요. 왜 성경책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했냐?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왕은 굉장히 사람 괜찮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직전까지 사울왕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확 무너지면서 무너져가는 이야기가 쫙 나와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멈출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적 만족을 찾을 때 인간이. 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전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올 때 그때 멈추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때 외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때마다 내 인생의 욕망의 전차가, 욕망의 자동차가, 욕망의 기차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날이에요. 복음을 아는 날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간혹이요, 암에 걸리거나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오면 그때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닙니다. 포기한 거지.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절대 이제 앞으로는 욕심 안 그리고 소박하게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 그럽니다. 그래서 고쳐줍니다. 그럼 소박하게 안 삽니다.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뭐가 두려우랴? 두 배로 달립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어떤 때는 정말 어려워요. 야, 복음은 모든 것들의 답인데 아,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 이 복음을 알게 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박한 꿈을 가진 게 아니고요. 다른 위대한 꿈을 가졌기에 그러한 야망적인 꿈이 사라진 것이지 야망적인 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이 꿈을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난 이렇게 그냥 교회나 다니는 거예요. 이렇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난 교회나 다녀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더 이상 그 허망한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이젠 더 이상 달려가지 않겠다. 진짜 위대한 것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이다. 그잖아요. 세 번째는 지옥의 저주입니다. 지옥의 저주가 뭐냐? 이런 욕망이라는, 이런 멈추지 않는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자체가 어떠냐면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많은 것들과 싸워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삶이 그야말로 상처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해야 되고.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이게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울 때도 있고요. 막 분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저는 옛날에 너무너무 내가 막 분노하고 했던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순간적인 사건으로 지나가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상처가 되고 영혼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남아있다면 늘 그게 떠올 때마다 막 온몸이 막 분노로 이글거린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지옥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선요 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복음을 알아야 아 이제 됐구나, 아, 아무 상관없구나. 복음을 나눈 순간 과거에 우리는요 과거에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뭐 자라면서 받았던 말들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겐 꽉 차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제가 그 오래전에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어느 같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그 염점이죠, 염점. 굉장히 큰 염점을 했더라고. 근데 염점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염점에는 그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모아놓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집에서 거기 뭐 참을 갖다 주라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도시락 같은 걸 이제 주라 그러면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어린애아이가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염점에 일하는 그 남자한테 성추행을 당한, 성폭력을 당한 거야. 얘가 근데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한테.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어릴 때니까 너 말하면 죽여버려.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그러고 내일 또 와.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몇 번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막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요.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는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오와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고 이제 막 어느 날 어른이 돼가지고 성공해 이제 죽이겠다고 갔는데 이미 죽었더래요. 늙어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죽이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늙어가지고. 그 사람의 묘에 가가지고 칼로 막 그 묘를 찍어가면서 너가 왜 죽었냐고 내가 죽이기 전에 죽지 말아야지. 그럼 끝난 겁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결혼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막 다 무너져버 파괴돼가지고 상담에 온 거예요. 상담에 와서 이제 막 그 얘기를, 야, 나 그 얘기 듣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완전히 망가졌구나. 그때 그 사건으로. 근데 제가 복음을 모를 때란 말이에요, 저도. 그냥 옆에서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같이 이제 푸념을 들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묘를 그냥 다 파헤쳐버리지가 안 그랬냐고, 막. 그냥 또 불도저를 갖고 가지고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지, 막. 그냥 뼈딱이고 뭐 그냥 다 갈아가지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바다가다 뿌리든가 막. 아주 막 그런 얘기를 옆에 같이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나중에는 이놈의 새끼 내가 복수할 묘도 없어졌다고 이제 또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바다 가가지고 도끼로 뭐 바다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수라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 분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뒤집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응답의 자리에 사단은 나를 공격했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놨구나.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는 응답이 와야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만난다면 저는 진짜 해줄 말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힘들었을 것이다.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거를 평생 안고 간다면 당신의 삶은 지옥 아니냐. 그리고 죽었다 하자. 그럼 영원한 지옥에 또 갈 것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냐. 그놈은 그때 한번 원래요 가해자는 표가 안 나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해요. 문제는 그거예요. 가해자는 기억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가해자를 만나면요 자기는 너 그때 그렇게 힘들었니? 그러고 만다니까. 그 미칠 일이지.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요. 왜냐? 그 사람 역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 역시도 뭔가 가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어떤 사단의 피해자. 그 사람 하나를 또 놓고 누군가가 만나서 깊이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때 나도 미쳤지, 그 어린애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자기는 괴로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는 없는데 다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역사가. 배경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거거든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 완전 쌓여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끝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좀 복음을 알아야 인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정말 막연한 신기루 같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 행복한 날이 오겠지. 진짜 그같이 막연한 건 없어요. 그날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날이 언젠가 오겠지, 천국이 언제 옮겼지,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지금 천국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 자체가 사기다. 그 자체가 사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멋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정말 알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만족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늘 내 인생이 갈증이 난다. 빨리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뭔가 나는 늘 갈증이야. 옛날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갈증. 갈증이에요. 그리고 희한하죠. 다른 어딘가에 나의 갈증을 채워줄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세상에 가면 이 갈증이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늘 쌓여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요. 천안이 싫은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이유가 천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 이 천안을 벗어나야, 아, 천안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면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서울이냐, 부산이냐. 그런 적이 있었고요. 조금 이제 서울, 부산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나라 가볼까? 이런 생각.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갈증입니다. 복음을 만나면요. 그것이 사막이든 그것이 외딴 무인도든 상관없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복음 알아야 끝나는 게 갈증이요. 그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만나는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걸 제가 알고 난 루터 전 천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천안이, 이야, 천안. 단어만 들어도 감동이 된 거야. 하늘 아래 평안한 곳. 천안이 원래 하늘 아래 평안한 곳이거든. 아, 평안한 곳이구나, 이가. 제일 편안한 곳. 그거 언제 느끼냐? 어디 갔다 올 때요. 아, 내가 부산 갔다 올 때도 서울이 목적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 뻔해서. 중간에 이제 딱 서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천안. 서울에서 내려올 때도, 야, 우리 집이 부산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간에 딱 도착하니까 감사하고. 딱, 내가 움직이기 딱 좋은 곳이 천안이에요. 전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나가면 되게 힘든데 거의 1시간, 2시간 내외에는 여기저기서 다 도착하는 곳이 천안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하고 성품이 다 맞는 분들이 여기 다 와서. 천안에 살다 보니까 저하고 맞는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 천안 분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다른 도시에 사서라도 천안스러웠기 때문에 여기로 오신 거거든. 그래서 저하고 다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갈증이 사라졌어요.
갈증이 사라졌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내가 누군가에게 막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건조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면 사람들이 다 그래. 아, 그만해, 그만해. 아, 듣기도 싫어.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딱 말라 죽게 만드는 말만 나와. 말라 죽게 말. 아, 피곤한 말, 힘든 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늘 사람들 피곤하고 피곤하고 힘든 말. 야, 그만해라. 나도 힘들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말.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을 하고 내 마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오늘 너무 기뻤습니다. 저하고 얘기했는데 아, 너무 행복했고 뭔가 내가 답이 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생수의 강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구나. 막 살리는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 여러분이 입을 열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까? 사람들을 살아나게 합니까? 몸에서 생수가 나옵니까? 모래가 나옵니까? 사람들을 막 내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막 내 몸에서. 아멘. 그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아, 이거 몸에서 도끼가 나오겠다 싶은 내가 이거, 야, 저 사람 몸에서 향기가 나오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 몸에서 향기가 나와야 되죠. 복음을 알면요, 바뀝니다. 말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쫙 천국이. 아멘.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좀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뭐 사업도 되고 뭐도 되지. 나 만나는 게 그냥 힘들어하면요, 안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막 행복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그래야 뭔가 거기서 나를 행복하면 주머니도 열려요. 막 이렇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입니까? 샬롬?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야, 난 참 좀 평안하다. 늘 옛날에는 좀 걱정, 염려, 근심이 많았어요. 걱정. 근데 그거 왜 그렇게 걱정이냐? 그렇 뭐 경제 걱정해도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건강 걱정. 그렇다고 뭐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얘기를 인도하시니까요. 두 번째, 아, 이것으로 다 끝났네 벌써 시간이요.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답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셨으니요. 날 거니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답이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오늘 나에게 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임한 날이에요. 임할 거가 아니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리셔야 되지. 아, 누려질까? 아니면 누려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나타난 거예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누리시고 영원히 누리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평화가 임하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7절을 한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리고 12절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여기 보면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그리스도가 표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굉장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왕궁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궁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왕궁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세속적이고 야망가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망과 야심가들을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구유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껍데기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구유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구유에 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아채어야 너는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요. 에이, 그건 뭐. 이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내는 뭔가 대단한 게 없어요, 복음은. 언뜻 보면 복음 뭐 그까짓 게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구유가 뭔지 아세요? 짐승의 먹이통이거든요. 누가 짐승의 먹이통에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이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이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 똑똑한 사람들은 그 멋진 많은 지식과 지혜 때문에 그 구유만 봐요. 구유만. 에 거기에 뭐가 있겠어. 그래서 핵심을 못 보는 거예요. 다행이죠. 제가 복음을 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야 진짜 내가 세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다. 내가 세상을 많이 알지 않아서 세상의 어떤 지식과 막 이런 거 명예 뭐 사람들이 말하는 박수 받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막 학벌이나 뭐라 막 이렇게 주렁주렁 있었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가 보였을까?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천군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11절 14절입니다. 11절은 뭐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저 갈릴리 또는 나사렛인데 왜 다윗의 동네였죠?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온 거예요. 왕자로.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은요. 복음을 받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평화가 되는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그 복음은 피곤한 얘기가 돼요. 하찮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부르신 자들 가운데 평화예요. 아무나 이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한 것처럼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전해져야 되겠죠. 어제는 성탄절 행사로 여러분이 참 함께 몇 달간 동안 캠프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제 어제 만났던 분들에게 이 평화가 영원히 발견되도록 이 기쁨이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알리는 일들을 이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 캠프가 더 중요해요. 어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막 대접했잖아요. 어제는 주로 육신적인 대접을 한 겁니다. 막 떡이며 뭐 막 드렸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답을 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내용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탄 이후의 성탄이다. 이 축복이 계속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참다운 비밀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이것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